김쌤 더 무비. 네, 저는 전서에 맞춰서 3000년의 기다림이라는 영화 준비했고요. 출연이 틸타 스윈튼, 그 다음에 이드리스 엘바라는 흑인 배우인데, 헤임달, 감독이 조지 밀러예요. 곧 5월에 그 매드맥스 4가 요거를 개봉하거든요. 그 영화의 네. 예, 감독이죠. 퓨리오사. 네. 아, 예고편 보니까 기대가 별로 안 되는데. 그래요? 전 너무 기대되는데. 아무튼. 요 영화가 막상 보면 퀄리티는 되게 좋은데 네. 실제 성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. 한 800억 쏟아가지고 한 300억 수익? 아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? 네, 네. 아. 800억 쏟아서 300억 정도 번. 이 감독의 명성에 비하면은 좀 망한 작품 이라고 보시면 되고, 스토리 좀 설명드리면, 서사학자인 알리테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. 세상 속 신화 이야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. 근데 하루는 한 시장에서 이제 병을 하나 사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니가 튀어나옵니다. 진짜. 그리고 소원 세계를 빌어서 자유를 찾게 해달라고 하는데, 이 알리테아는 내가 그동안 신화 이야기 진짜 많이 하는데 소원 빌면 다 좆대더라. 그래서 소원 안 빌어요. 그래서 지니가 자기가 현재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이 알리테아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. 네.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알리테아는 어떤 소원을 빌게 될까요? 두둥 총평. 이거 간단하게 진입니다. 진이. 네, 진이. 그냥 얘기가 3000년의 기다림인데 진이 얘기예요. 진이 우리가 알고 네. 있는 사운드바를 사서 본 영화를 봐서 재밌더라고. 진짜야. 근데 그거 엄청 클 거야. 진이가 막 이렇게 막 나왔다. 80만 원의 힘인가? 아니야. 진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. 우와. 처음엔 되게 재밌었어요. 재밌었고 그 과거 막 얘기할 때 막 재밌었는데 마무리가 별로죠. 마무리 이제 감독이 이렇게 마무리를 잘 못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. 너무 벌려놨어.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. 뭐 이렇게 가슴 속에 이렇게 사무치는 게 많아. 맞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건 제가 좀 이따 한번 의견을 말해볼 건데 저는 반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 영화가. 그래.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. 네. 저는 옛날에 우리가 프로에서 이걸 다뤘었어. 그 당시에 내가 너무 재미없게 봐서 사실 생각이 변했어요. 두 번째 보면서 이 영화 굉장히 재밌었네라고 생각이 완전 바뀌었거든. 당시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니한테 보통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. 세 가지 소원 얘기하면 이렇게 팍팍팍 들어주고 막 여자 돈 막 이렇게 막 할 것 같은데 안 하잖아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원이 없어 막 좀 공감이 안 됐나 봐. 근데 요즘 다시 갱년기긴 한가 봐. 이 슬퍼. 이 영화가 시작부터 이 사람이 막 몇천 년 동안 되게 진인데 이게 좀 멋지지 않잖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도 뭔가 좀 이렇게 슬픈 결말을 맞고 이런 게 공감이 됐달까. 그래서 저는 이 영화 한다고 그랬을 때 예전에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안 했으면 사실 좀 했거든. 근데 다시 보고 나서 생각이 이 정도 바뀔 줄이야. 난 되게 재밌게 봤어요. 저는 집중을 못한 게 사운드바를 샀어야 돼. 진이 누구 닮지 않았어요? 진이? 누구 닮지 않았어요? 누구 닮았어? 진이. 아 약간. 아니 얘기하니까. 있어요 얼굴이. 그래? 있어가지고. 아 집중이 안 돼 그래서? 그 어느 순간 막 시바 그 여왕 옆에서 막. 막 이러고 할 때 자꾸 김마담님 얼굴 생각나는 거예요. 아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. 그 특히 좋았던 게 내 생각나서? 아니야. 저는 영화가 진짜 뭐 하나만 딱 꽂혀도 참 마음에 들어 하는데 저는 그 메인 OST 이게 저는 이거 너무 좋았어요. 그래가지고 계속 듣고 그랬어요. 저도 간단하게 하면 연출을 진짜 잘하는 감독이다. 화면 구성이나 연출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내용이야 뭐 만들고 만들어내는 얘기니까 그런데 아 연출 진짜 잘하더라고. 맞아요. 멋있어요. 장면들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. 거의 마지막 30분이 좀 지치는 구간이긴 한데 예, 그 전까지는 엄청 예, 영화가 템포도 좀 빠르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궁금증을 자아나게 만드는 연출 때문에 예, 재밌게 볼 수 있어요. 런던 가기 전까지는 뭐 아주 그냥 너무 좋았어. 휘어잡아요 아주. 또 좀 덩치 있는 언니들 가슴도 좀 나오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지루할 때는 그런 거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진짜 육덕지더라. 육덕지. 색다르잖아. 평소에 잘 못 보던 덩치들이라서. 그렇지. 제가 이제 반전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정말 지니를 이 틸타 스윈트가 만났을까? 만났을 것 같아요? 만난 것 같아요? 안 만난 거야? 상상이야?
상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. 아~ 왜냐면 이 사람은 서사학자예요. 그러니까 왜냐면 맨 마지막에 자기가 3000년의 기다림이라는 책을 하나 만들어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서사학자고 그 다음에 얘가 튀르키예를 갔을 때 이렇게 신비로운 사람들 만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가서 자기가 어떤 이 머릿속의 상상 속의 인물들을 거기서 막 만나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가 시장에서 병 하나를 샀더니 이게 실제로 지니가 나왔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아. 자기가 그동안 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막 짬뽕하는 거죠. 솔로몬, 그 다음에 시바 이야기,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이야기들 막 하고 런던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. 이야기가 이야기를 만드는 그 무한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. 아 그러면 처음에 그 자기 어렸을 때 상상 속에 친구가 있었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복선이 그렇죠. 네, 그래서 저는 이게 진이라는 존재는 이 여주한테만 보이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이 지니가 얘기한 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마지막에 집필한 3000년의 기다림이라는 아. 책의 그냥 내용인 거죠.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실 상상이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. 저는 옆집 할머니가 어쨌든 지니를 못 보긴 하잖아요. 네, 거기서 한번 못 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. 이게 제목을 기다림이라고 해놔가지고 그걸 기다림이라고 보면은 그 지니의 실제 여부가 좀 중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원제는 이게 갈증이잖아요. 아, 그걸 몰랐어. 기다림이 아니라 갈증이에요. 갈증이어가지고 저는 이게 지니가 허구든 실제든 이야기 자체로서의 힘 그것이 있는 한 얘는 그 영원 불멸할 것이다. 네, 그렇게 보는 거죠. 저는 그래서 소원을 안 빌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인 거예요. 빌 수 없으니까 자기 상상이니까. 상상이면 빌어볼 수 있지. 아니 그러니까 그 나 로또 사고 얼마나 상상을 비는데.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소원을 빌어도 이루어지진 않는 거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굳이 이 진이가 나왔다는 설정에서 본인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.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평이 있어요? 거의 없어요. 저는 근데 이번에 보면서 그걸 좀 아, 거의 없어요. 아예 없어요. 이게 본인만의 지금 아니 뭐 다른 뭐, 그치, 뭐 많이 없던데요? 아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근데 그렇게 만약 이렇게 됐다고 이게 만약에 감독이 이거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해도 나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. 왜냐면 다섯 명인데 지금 80%는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. 나는 아니요. 나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.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잖아. 아, 그렇지. 그렇지. 그러니까 나는 그 설명이 안 들리고 우리가 반 정도가 얘기가 나왔으면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거지. 근데 저도 근데 첫 번째 보면 이거 뭐 진이랑 뭐 이야기네 이렇게 봤는데 요번에 보니까 아 그때 뭐 충남 천안에 사는 김종률 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. 뭐. 아니 감독한테 메일을 한번 보내 보게. 옛날에 조나힐 그 영화에서 했냐 안 했냐 이것처럼 아직도 답변이 없는데 없어요? 답변이 없지만 이걸 안 보신 분이 보면은 진이랑 원래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저는 이제 한 번 더 꼬아서 한번 봐본 거죠. 이번에 서사학자기 때문에 네, 서사학자기 때문에 얘가 이런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도 지 혼자 막 보고 있고 막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마지막에 해석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런던에서의 그 어떤 대사들도 뭔가 이렇게 이게 괜히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할까? 이야기가 또 다른 무한한 이야기들을 서로 막 만들어낸다라는 게 굉장히 뭔가 설득력 있는데 그러니까 대사들로 보면은 가능성 있는 얘기야. 왜냐하면 마지막에 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진이 옆에 항상 그 빛 알갱이들이 막 이렇게 있었잖아. 근데 그게 나중에 먼지가 됐잖아요. 먼지로 바뀌잖아. 그러니까 그 먼지가 항상 있었던 거야 원래. 원래 있었는데 이제 그녀가 진이가 자기 옆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먼지가 빛 알갱이로 보이고 실제로 이제 진이가 떠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실체가 진짜 실체로 보이는 그런 느낌 미세먼지 수도 미세먼지. 그래서 이 나쁨.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때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을 보실 때 한번 그런 관점에서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야 그거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되겠다. 스포다 약간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라면. 아니 그러니까 또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요소들도 꽤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여자분들 해석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. 저는 봐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갑자기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하잖아요. 그게 저는 너무 갑툭 튄 거예요. 그러니까 사인은 뭔가 있었지만 그 이제 그 감정을 좀 모르겠어가지고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알리티아가 갑자기 왜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하는
쉽게 사랑에 빠질 수 납득! 있어.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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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사람. 끝! 나 엄청 쉽게 빠져. 보면 좋아. 그렇지 이렇게 막 이러고 있으니까. 근데 알리테아는 원래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원래 사랑이라는 것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. 왜냐하면 처음에 막 강연할 때 과학이 모든 걸 증명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본인이 배우고 익혀왔던 경험 이런 것들을 봤을 때. 사실 그거는 사람들한테 쏘아대는 얘기지 실제로는 아닌 거지. 사랑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고 이런 신화적인 서사적인 얘기를 원래 너무 사랑하는 사람.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갑자기 날 사랑해줘 이렇게 한 거 아닐까.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. 근데 영화가 어쨌든 두 명이 끌고 가는 영화인데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것만 봐도 이 영화는 본전 뽑는 영화 같아요. 딜타 세인트 거의 런던에서 키보드 치는 거 보셨어요? 안 봤어요?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. 와, 나 그거 보고 맛이 가던데. 캐릭터 너무 설정 특이하게 잘했다. 천지. 떡떡떡. 한 손으로 이거 영어 이거 치고 있잖아요. 와, 저거 보고 내가 진짜 대단하다 했어. 난 롱깅이 기다림인 줄 알았더니 갈망이란 뜻이구나. 그러네. 몰랐어 이걸. 영어를 3000 years of longing 이렇게 되니까 longing이 기다림으로 번역이 돼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네. 지니가 뭔가 되게 그 자유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 같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 기다림이 저쪽이 기다림인지 이쪽이 기다림인지가 얘기가 그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얘기가. 근데 비주얼은 뭐 저는 너무 끝내줬어요. 특히 그 맞아요. 솔로몬 연주할 때 디리리링 거기 기가 막히고 그리고 중간에 그 지니가 악마왕 부하한테 쫄 때 있잖아요. 그거 머리가 거미로 변하고 그럴 때는 와 진짜 박수 쳤어요. 연출력이 정말 좋긴 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지 비주얼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좋으니까 매드맥스 같은 것도 솔직히 내용이 뭐 있어. 그렇지. 맞아요. 근데 그거를 굉장히 끌려 들어가잖아요. 이번에 프리오사도 좀 고민 기대되긴 해요. 네, 사가. 매드맥스 사가. 조지 밀러 감독이 79세예요. 엄청나요. 와, 그래요? 이게 만으로지 거의 우리나라 막 81세 그치. 뭐 이런 느낌이죠. 해피핏도 만들고. 해피핏. 꼬마 돼지 베이브도 만들고. 야, 진짜 특이해. 근데 요 영화가 왜 이렇게 평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, 저는. 이게 사실. 한국에서는 흥행할 요소가 없죠. 왜냐면 한국은 잔잔잔잔 빵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쭉 가잖아요. 그치. 쭉 그냥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. 근데 미국에서도 별로 못 벌었더라고요. 빵빵빵빵. 아, 그런가. 그리고 그것도 있지 않을까. 지니 이야기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그 디테일한 걸 잘 모르잖아요. 근데 원래 여기서 나온 지니는 원래 원작 지니의 원작 이야기가 있는 건데. 알라딘만 그런, 생각하죠. 그런 건 차이 있지 않을까. 했어야 돼. 했어야 돼. 그냥 100만 100만 모으는데 안 했어. 안 했어. 흑인이죠. 흑형. 흑형하고 틸다하고 딱 하는 거. 미안해. 아니 그 얘기에서 또 잠깐 우리 몇 초 상상했잖아 다들. 지금 살짝 맞췄어 형이. 했어야 돼. 했어야 돼.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. 그 시바 여왕으로 나온 배우 있잖아요. 키가 181이래요. 와. 아, 그 그래픽이 아니고 원래 큰 저기구나. 와, 근데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? 너무 커서 했어야 돼. 거기도 얘기 나온 김에 그럼 이렇게 지니 같이 아니면 뭐 우리 뭐 가상의 천역이 신신이라든지 어떤 다른 존재와의 사랑이 가능해요? 어떻게요? 불가능할 것 같아요? 전 상상 속의 어떤 그런 가능할 것 같은데요? 아 그래요? 상상 속의 어떤 것과 가능하죠. 오. 크리처물 아마 아니면 전에 그 쉐이브 오브 워터인가? 그래서 뭐 괴물이랑도 막 하잖아. 그건 좀 혐오스럽고 사람 모양이면 뭐 웬만하면 하죠. 치마 두르면 되는겨? 그치, 아니 뭐. 켄타우로스면 켄타우로스면 어떻게? 가능. 아, 가능. 더 좋아. 가만히 있어. 아, 뒤로 하기 좋네. 근데 외형만 비슷하면은 가능한 그 얘는 되게 많잖아요.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김쌤의 얘기대로 가면 김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게 가상의 그거니까 우리 영화 중에 허 있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AI와의 사랑의 관계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실제가 존재하지 않아도 그렇게 따지면 연예인 좋아하는 것도 다 비슷하지 뭐. 그렇지. 만날 수 없지. 그래. 나는... 아 우리 야동 보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. 그렇지.
슈렉도 당나귀랑 드래곤이랑 사랑하지. 드래곤 드래곤볼 손오공 사이언인이잖아. 아, 그러네. 아,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네. 그러네. 가능하네. 가능한 거 맞네. 인어공주도 있고. 아니 이게 옛날에 그 우리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맨날 난 교육에 다닐 때 걔 엄청나게 교육받았던 게 나 외에 다른 신에 섬기지 말라 이거 했잖아요. 그게 그러면서 우리한테 가르쳤던 게 뭐냐면 내가 그게 아직도 되게 충격이었던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오기 전에 하는 그 만화가 니네가 좋아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만화를 신으로 섬기는 거다 이걸 엄청 얘기했었어. 그럼 엄마도 버려야 되는 거구나. 그러니까 근데 그거 같은 느낌인 것 같아 지금 얘기가. 그때 되게 충격이었어요. 그래서 TV가 악마 같아. 많죠. 뭐 푸바오도 그렇게 치면은 좋아하는 거 아니야? 꼭 성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어도 푸바오를 사랑하고. 나는 잠만보도 사랑해. 잠만보도 사랑하고. 그렇지. 야동 어떻게 야동이네. 야동. 야동도 가능한 거네. 그렇게 따지면. 그럼 마지막 질문은 해주세요, 김쌤이. 안 할까? 우리에게 지인이란? 추천 비추천을 가죠. 아 그래? 네. 네. 추천인지 어떠신지? 저는 추천해요. 아 이번 주 안 돼. 사운드팟 때 뭐 다 추천이야 지금. 아까 진이가 이렇게 나온 데잖아. 우와. 그냥 추천해요. 추천하고 아 일단 영상미도 좋고 마무리는 내가 느끼기에 그냥 그들은 그냥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별로긴 한데 마무리 전까지는 뭐 다 좋았었어요. 저도 추천해요. 책 읽는 것 같아. 아기자기한 재미들이 많아서 되게 구석구석 재미가 숨어 있는 느낌. 아주 추천합니다. 네, 저도 완전 강추. 사람이 이야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.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아닌데 그래요. 뭔가 좋을 것 같았던. 왜 이게 뭐 아니 방금. 본보이가 한 이 처음에 좀 뭔가 얘기하려다 마지막에 흐지부지 끝났잖아. 이 영화가 그래. 그대로입니다. 이런 서사야. 시원하게 한 번에. 저도 강추하고요. 이런 영화가 왜 흥행을 못했는지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꽤 괜찮은 영화라서 저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근데 이거 극장에서 했어요? 넷플릭스에서? 바로 넷플로 왔어요. 그죠? 아, 진짜? 극장 개봉을 안 했어요. 아, 그죠? 아. 근데 냉정하게 흥행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영화야. 그렇지. 근데 너무, 나름 팬층이 두터운 배우들인데. 그러니까 막 서사가 이렇게 팍팍 치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재밌는 소설책 그냥 쭉 읽는 느낌이라. 저 그게 너무 좋던데, 근데. 홍상수가 쓰고 크리스토퍼 롤란이 만든 느낌이에요.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영화가 비슷해. 홍상수가 얼마 빡빡 치는데. 아, 영화가 쭉 가는데 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서 홍상수가 쓴 거를 롤란이 만든 느낌. 나도 너무 좋아요, 강추. 네. 새로운 얘기 같지 않아요? 보니까? 이렇게 네네. 나오니까? 네. 그렇죠? 완전 새로운 얘기 같고 그다음에 한번 꼬아서 보시면 또 새로운 맛이 있고 해서. 그럼 이번에는 3000년에 기다리면 강추하는 걸로 다. 네. 오, 다 네. 통일됐네. 사운드바를 사면 모든 영화가 좋아진다. 지니가 막 우리 집에 와 있다는 거. 다음 주 더 무비 뭐 기가 막힌 걸로 하나 몰라봐. 야 음악 한번 해야겠다. 음악 관련된 거.